이것은 자기관리 능력이다. 그리고 인생을 헤쳐나가는 능력이다. 네 인생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는 능력이다. 그 꿈을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1년 동안 365권의 책을 읽어라. 그 책은 어떤 책들이냐? 위인전, 자서전, 전기, 평전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그 정신을 배워라. 하루에 한 명씩 365일 동안 그 사람들을 만나면 진실로 그 사람들의 정신과 교류하게 된다면 너는 완벽하게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도전해서 이뤄냈죠.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어 강사들이 모인다는 강남에서 아이비리그를 나온 사람들, 미국에서 10년씩 살다 온 사람들, 영어학 관련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 경쟁해서 이기고 강남에서 정말 대형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두 달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게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가 한때는 60만 원도 벌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생존을 고민하던 처지였는데 지난달에 인건비로만 1000만 원을 썼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 식의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멋진 것은 수입의 20%를 항상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함께 아프리카나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빈민을 위한 우물을 파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개발의 가치니까. 소신 제가 치국 평천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개발이 아니에요. 평천하러 나아가는 거. 그 삶을 실제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자유개발이니까. 그래서 저하고 제 멘티들은 다 약속을 했어요. 평생 우리가 이 여기서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진짜 보여주자. 한국과 세계 진짜 자유개발이 뭔지 보여주자. 라고 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통장을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돈이 뭐 어느 정도 채워지면 제가 거기다 돈을 채워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학교를 지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독서의 힘인 겁니다. 네. 진짜 독서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독서. 나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진정한 독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독서. 인류 역사상 링컨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세종 같은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놓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읽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담아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이 무딘 심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이 굳은 난 할 수 없어라는 껍질은 완벽하게 깨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삶. 잠을 자야 되는데 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설렘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속에 은하수가 통째로 떠있는 듯한 느낌. 이건 제가 사실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얻었던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얻을 때 매일매일 그 느낌을 만날 때 그리고 그 느낌으로 그 희망과 그 확신과 그 꿈에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그 하루하루가 또 여러분의 인생 위로 인생의 컵 위로 하루하루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컵은 넘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사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면 행동은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이 쌓여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인생의 변화죠. 그 다음의 단계. 1년 365권 독서는 정확히 수신, 더 나아가서 제가쯤에서 끝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치국과 평천하라는 큰 또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문고전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고전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문고전 독서가 없어요. 이제 겨우 시작을 했죠. 이제 겨우.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약 100여 권에 달하는 인문고전을 읽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유명 대학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서울 시내 18개 대학 도서관 대출 순위를 조사했더니 1위가 해리포터와 그 친구들이었대요.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우리 학교 도서관 대출 순위 1위도 해리포터와 그 친구들이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인문고전 독서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를 만든 시스템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든 존재는 누굴까요?
개인의 문제, 내 문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가족의 문제는 우리 가족이 만든 거예요. 우리 나라의 문제는 우리 나라가 만든 겁니다. 국민이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지혜를 빌려야 되겠죠. 우리 나라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자의 관점 또는 플라톤의 관점, 정약용의 관점, 세종의 관점, 아인슈타인의 관점, 이런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접근할 때 새로운 해결책이 보일 수 있고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문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고 독서를 하고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서 자체가 중요할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1년 동안 360억 원의 독서를 하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즉 학생이라면 전교 365등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1년 뒤에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취직을 못했다. 이 사람은 취직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1년 동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혁명적인 변화. 두 번째,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뭐 교회일 수도 있겠고 무슨 자기가 속한 뭐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 아동을 한 명 이상 후원하고 제가 제 팬들과 함께하는 아시아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의 학교병원 100개 짓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즉 실천이 없는 독서. 독서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즉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매일 책만 읽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실천을 해야 되죠. 네. 인문고전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은 향기죠. 삶의 향기. 네. 그 사람의 삶이 논어를 읽으면서 플라톤을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줘야죠.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